네, 이번에는 이제 개포동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포동에서도 약간 좀 번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활동인구가 좀 많은 그런 골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대로변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여기 개포조공 1, 2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는 철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제 진도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맞은편은 사실 별볼게 없고요, 지금. 이제 개포동이 아까 제가 약간 길동 느낌 난다고 했는데, 예, 약간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강남에 뭐 그렇게 막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들이라기보다는 좀 아기자기한 옛날 느낌, 빈티지한 감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쭉 걸어와서 이제 구룡역 쪽 가기 전에 이제 개포고등학교라든지 또 네, 그런 학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꺾은 다음에 이제 소포디지털 혁신파크까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한 커트에 담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빨리빨리 걸을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못 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덕백화점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저기 있네. 네. 서적백화점이라고, 물론 이제 도서도 판매를 합니다만은 중고서적 거래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또 제가 갖고 있는 중고서적을 판매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안 쓰는 이제 교재들을 왕창 담아가가지고 그냥 무게값으로 제가 처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물론 뭐 전혀 필기하지 않았던 그런 도서들은 조금 값을 받았죠. 조금. 네, 뭐 거의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가격이고요. 네, 여기도 종종 왔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저도 촬영하는 입장에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뭐 복균자, 잠재의 복균자를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도 또 그건 또 모르는 일이니까, 혹시 모르는 일이어서 네, 계속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데, 아 빨리 이 시국이 빨리 빠르게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일본 그거는 외교적인 문제여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질환 같은 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최대한 예방을 잘해서 빠르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개포동학교인데, 여기는 이제 강남구에 몇안 되는 남녀공학 고등학교입니다. 이제 중대부고 그리고 개포고등학교. 네, 이두 학교가 강남구 쪽에서도 이제 남쪽에 있는 학교들 중몇 없는 남녀공학 학교인데요. 여기도 지금은 방학 중인가 봐요. 학생들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저 개포주공 말고도 저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도 지금 무슨 포스코 건설에서 이제 그 재건축을 하는가 봅니다. 뭐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네요. 어쨌든 여기 개포동은 약간 지금 좀 그동안 이제 좀 빈티지한 감성을 갖고 있다가 이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래서 좀 수서 쪽이나 세곡동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세곡동을 넘어서 이제 위례시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제 이 횡단보도에서 이제 직진을 하면 타워팰리스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타워팰리스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회전을 해서 다시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정문인지 후문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정문이겠죠? 이렇게 대로변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맞은편에는 제일초등학교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거 보면은 단지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은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대로변에 학교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지금 구룡역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사실 근데 구룡역은 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 아니면 사실 올 일이 없긴 해요. 네, 대부분 이제 개포동역이라든지 대모산 입구역도 뭐 말이 대모산 입구지. 네, 사실 그렇게 대모산이랑 가깝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포동역, 또 수서역, 네, 분당선에서는 글라인대가 좀 많이 쓰이지 구룡역은 상대적으로는 활용도가 좀 많이 낮죠. 네, 구룡역 5번 출구입니다. 사실 이쪽 길은 저도 처음 와요. 왜냐면 올 일이 없거든요. 네, 이쪽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알았는데 맞은편에도 무슨 공사를 하네요.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지만. 네,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이게 과연 제가 촬영할 수 있을까 싶네요. 뭐 도시공원과 녹지를 연결해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공사라고 합니다. 네, 좀 빨리 지나갈게요. 공사 때문에 이렇게 차로에 들어온 거지.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들어올 일 없죠. 이 구룡역 근처의 단지는 정말 조용할 것 같네요. 정말로. 네. 뭐. 전 공사 빼면은, 네, 시끄러울 그런 건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수도공고 아까 제가 저 뒤쪽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수도공고 정문이 나오네요. 제가 이쪽 길을 올 일이 없어가지고 올랐는데 이렇게 가면 수도공고 정문이 나오네요. 그냥 한번 잠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재단이 한국전력학원이에요. 와,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건 몰랐네요. 네, 학교 범인이 한국전력학원이에요. 와, 이거는 대놓고 네, 키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크고 웅장했구나. 네, 마이스터고로 선정했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수도공고 출신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좀 기술자의 길로 많이들 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돼가지고 아, 네, 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후회는 없고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학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이동 거리가 좀 더 긴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수도공고 들어가는 쪽에서 약간 피어 있어가지고 약간 우회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리가 길어진 것도 있고 일직선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꼬불꼬불한 길들이 있어서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자, 맞은편에 이제 양택천을 끼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저기서 지하의 고수들이 농구를 하러 많이 나오죠. 가끔 선수들도 심심할 때 여기로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슬슬 개포동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구룡역과 개포동역 사이의 거리가 좀 기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가 보입니다. 원래는 일본인 학교였나 서울 외국인 학교였나 그랬었는데 네, 몇 년 전부터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긴 했는데 뭐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막 세련돼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예전에 공공시설, 좀 학교 그런 걸 살짝 개조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저 앞에 정문 쪽에 이제 좀확 트인 공터가 있어서 운동장이라고 해야 될지, 확 공터라고 해야 될지. 거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영상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라고 딱 간판이 있죠. 네, 예전엔 굉장히 폐쇄된 곳이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확 트이진 않았었고, 네, 그냥 얼핏 기억나는 걸로는 굉장히 닫혀있는 공간이었었는데, 많이 개방이 됐죠. 네, 이렇게 지금은 다시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개포동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맞은편에도 개포동이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 될 일 있을 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